특혜 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주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던 간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당당한데 피해 배우자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간통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불륜에 어떤 면죄부를 준 건 아니지만 불륜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거였는데요. 자,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통죄는 언제 생긴 건가요? 네,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는데요. 일부 일처제의 혼인 풍습과 부부 간의 정조를 중시하는 전통관념이 오랜 동안 간통죄를 굳건하게 지지해오다가 지난 2015년 결국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형법체계 도입 이후에 줄곧 많은 사람들에게 주홍 글씨 낙인을 찍어왔던 간통죄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던 건데요. 자, 이렇게 간통죄가 위헌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현재는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입니다. 또 간통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더 이상 국민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간통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이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니까 경찰들이 불륜 현장을 일일이 쫓아다녔던 그 폐단도 문제가 계속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상대 배우자가 경찰과 함께 불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과 상간녀를 체포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1,564건, 2012년 1,827건 등으로 간통죄 폐지 직전만 해도 불륜 사건이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불륜 사건이 한 해 평균 4,000건에서 5,0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수혜를 입은 사람도 있었겠어요? 네, 당시 위헌 결정을 기뻐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간통죄로 옥살이를 하던 9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일에 석방이 됐고요. 당시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이 1,7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 결정 11개월 뒤인 2016년 1월에는 간통죄 조항이 형법에서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났던 당시에는 이제 불륜이 늘어나서 이혼 소송도 증가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도별 이혼 소송 건수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 41,050건에서 폐지 이후인 2016년 37,400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이 필수 전제 조건이어서 간통죄와 이혼 소송이 같은 궤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는데요. 확실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2015년 이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 손해배상 관련 선임 건수가 60%나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흔히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은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여전히 외도는 불법이라고요? 네,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사상으로 외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속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불륜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 가정의 배우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배우자가 걸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이거 어떤 건가요? 네,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데요. 간통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간통죄와 달리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간통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죄에서 말하는 관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관계만으로 국한되진 않고요. 물론 이성과의 여행,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나 자기야, 여보야처럼 문자 등을 통한 애정 표현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집에서 함께 잠을 청한 경우나 손을 깍지 끼거나 몸을 더듬는 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랙박스나 카드 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소 이론일 뿐이고요. 개인이 부정행위 증거를 찾아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경찰의 도움 없이 피해 배우자 혼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겠어요? 네, 지금은 형사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증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혼소송 건수는 감소했지만 사회적, 법적 비용은 오히려 좀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캐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증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흥신소 같은 민간 조사업체가 좀 성업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륜 문제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 민간 조사업체나 흥신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2012년 기준으로 전국 흥신소를 1,200여 개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흥신소는 의뢰가 많아서 예약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들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의뢰비용은 하루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이들은 불륜을 부인하는 당사자들을 미행하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민간조사원을 찾고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흥신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 위치정보 침해 같은 범죄율도 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 위치정보 침해 건수는 2015년 609건에서 2016년 2410건으로 무려 330% 이상 급증했는데요. 주로 위치 추적기를 차량 아래에 몰래 설치하기도 하고 대기업 통신사를 해킹해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얻어내는 방법들이었고요. 직장이나 재산, 진료기록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증거를 찾아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면에서 그렇게 실익은 크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의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될 때는 이혼 당사자는 귀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흥신소를 통한 의뢰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들여서 위자료를 받게 되더라도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간통죄 폐지 이혼 결정 이후 1년간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평균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와 함께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간 경우 피해 배우자가 좀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있는 건가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바로 별개라는 점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개념인 반면에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에 함께 늘린 재산을 나누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미혼 사유 때문에 재산 분할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분할이 재산의 10%에서 20% 정도였는데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결혼 기간 등을 따져서 전업주부도 최고 50%의 분할을 인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도 경제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또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은퇴 후에 받는 국민연금 등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은 공동 형성 재산의 하나일 뿐이고요.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임전 고문은 재산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 넘는 이부진 대표에 대해서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지만 141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좀 전에 피해 배우자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인 위치 정보 침해하는 그런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소송을 걸다가 이런 이유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잦다고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소송을 걸다가 도리어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기면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위로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축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로 어떤 이유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이 고소당하는 사례는 아무래도 명예훼손인데요. 특히 위자료 소송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돼서 합의 대가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의 불륜 사실을 고발하거나 SNS를 통해서 신상을 올리는 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공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A씨의 경우에는 2018년 아내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됐었는데요.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자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했고요. 이 일로 A씨는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례인 B씨의 경우 아내가 직장 동료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 이후에 해당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불륜 사실을 알렸고, 이혼한 아내가 B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고 또 피해자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부부의 세계라는 불륜 드라마가 방송이 되면서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기도 했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불륜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간통죄 폐지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간통죄 부활과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수집하다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면서 간통죄 폐지로 가해자는 보호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간통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요. 간통죄가 폐지되던 2015년에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전국 20대에서 30대 미혼 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남성은 66.3%가 간통죄 폐지 찬성의 표를 던졌고요. 반면 여성은 62.3%가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간통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륜과 외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간통죄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물론 중요한 게 맞지만 이와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피해자 가정에 대한 보호와 보완 대책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와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